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세요? 네,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들고 왔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글로벌도 이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 있는데 사실 전거래일에서 이제 또 2등주, 3등주로의 좀 전환들 그리고 시세가 분출되는 걸로 봤을 때 이 시세 흐름들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사실 네옴시티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, 뭐 재건 쪽은 사실 조금 앞서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G21세기 마셜 플랜에 대한 논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. 각국에서도 좀 합류를 하라는 호소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고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. 두 개의 사업을 합쳤을 때는 뭐 1500조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분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있어도 사실 국내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레고랜드라든지 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수출로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그리고 사실 뭐 유신도 그렇고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특히나 한미글로벌은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죠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도 상승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좀 고점 라인에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시장 자체나 뭐 피벗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 쏠림 그리고 이슈 쏠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현재까지는 여전히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달 사우디 장관이 또 방한을 하기로 좀 했죠.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우리 원희룡 장관님이 또 나가시는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사실 리스트가 공개가 되면은 거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수급 쏠림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지금 현재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크라이나 재건주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. 그런데 말씀처럼 일단 관련주로 엮이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체가 없으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전거래일에 대장 역할을 해줬던 유신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이제 사실 뭐 한미글로벌 유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성신양이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다시 합류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한미글로벌 유신 이제 히림 이런 종목군들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. 뭐 이제 동남아 쪽에 이슈가 있고 과거에 사우디 쪽에 뭐 사업 이력이 있고 뭐 기본적으로 PM 회사 드립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유신 같은 경우는 지난 채용 때 사우디 또 근무 가능자들을 좀 채용을 했었던 그런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사실 가능성은 있는 거죠. 거기에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. 뭐 사실 성신양에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로도 사실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런 이슈들도 사실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고 좋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어쨌든 중동 쪽이 지금 어쨌든 고유가의 흐름으로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죠. 네. 일단 시간에서 좀 상승분을 소폭 한 1% 정도 좀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서 시초에서 한 2, 3% 정도까지는 갭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도 뭐 충분히 10% 이상은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수급 쏠림이 나오면 뭐 20%도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넓게 잡을 건데 33,800원입니다. 일단은 내달의 이슈들도 있고 또 내년 초에도 또 방문 예정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가겠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단기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서 손절라인 좀 러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5일간 28%가 넘게 급등한 기업인데 일단 살짝 무섭긴 하지만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유신의 경우에는 목표가 5만 원대까지 보고 10% 정도 업사이드 보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